변환해봐주세요! 아! 은색 카드의 제작에 성공하셨군요! 그걸 이용하시면 토벌 프로그램에 입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분이 입장해 계신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뭐야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빡세잖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나타 씨, 많이 지친 모양이군요. 야! 놀래키지 마!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야? 지치긴 누가? 아주 싱거운 훈련이었어. 뭐, 고생도 안 해본 네 녀석한테는 버거울 테지만 말이야. 무리하지 마시죠.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고요. 가서 조금 쉬도록 하세요. 휴식 따윈 필요 없어. 바로 출동할 거야. 나가서 몇 놈 더 썰어야 만족할 것 같으니. 나타 씨, 그만두시라니까요? 뭐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건데? 소리를 지른 건 사과드리죠. 하지만 지금은 허세를 부릴 때가 아니에요. 전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는다면 죽을지도 몰라요. 죽긴 누가 죽는다는 거야? 난 절대로 안 죽어! 그리고 내가 죽든 살든 너랑은 관계 없잖아. 관계가 있어요. 우린 아직 결판을 내지 못했잖아요. 당신과는 언젠가 반드시 결판을 낼 거예요. 그때까지 당신은 살아있어줘야 해요. 만일 무리를 하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제 부전승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 말고 너나 똑바로 하라고! 이런 곳에서 죽어버린다면 네 시체를 보고 비웃어주겠어! 그런 꼴을 당하기 싫다면 알아서 잘 살아남아! 그리고 언젠가 나랑 결판을 내는 거야! 좋아요. 다가올 결판의 날을 위해 피차 악착같이 살아남기로 하죠. 둘 중에 한 명이 이번 작전에서 죽는다면 남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당신과는 직접 칼을 맞대며 결판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진 걱정 마, 안 죽을 테니. 그러니 네 녀석도 죽지 마. 내가 널 죽이기 전까진. 물질 변환해봐주세요. 또 같이 물질 변환해요.